자, 선생님, 저번에 경례를 진행해 주셨던 한길 선생님이고요. 한길이 호죠? 네, 호고. 한길 조 현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화랑 경험이 있으시고, 그때 화랑을 인사동에서 하신 경험이 있나요? 어디서 하셨었어요? 청담동에서 했고요. 청담동. 부산서도 했고요. 청담동, 부산. 오랫동안 했죠. 네네. 네. 저는 서해 갑니다, 사실은. 네, 네. 서해 간데 이제 화랑을 한 경험이 그렇죠. 화랑을 계속 있어서 네. 그림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사실 네. 그림에 대해서 모르면은 경매를 진행을 못해요.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아, 참, 이 옷은 제가 무주군수 만나러 갔다가 작업복 말고 또 티셔츠를 입어야 될 것 같아서 그 노블 구제가 있어요. 그 무주군에 네. 갔더니 노블 구제 옷 파는 데 가서 7,000원에 샀습니다. 아. 잘 어울리죠? 네. 자, 그래서. 그래서 이 옷을 입고 이제 무주군수를 만났는데, 군수님이 무주에 정착했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지금 굉장히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무주로 귀농귀촌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고 이제 뭔가. 아트 센터를 만든다. 제가 직접 안 가더라도 뭔가 좀 무주로 사람들이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 배려가 너무 고맙더라고. 그러니까 전국 지자체장 중에서 무주 군수가 처음으로 저를 영입을 하려고 미팅을 요청을 했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오, 멋지죠. 네. 정말 축하할 일입니다. 네. 전주 시장님보다는 안 돼요. 아니, 시장님들은 바빠가지고, 근데 이제 군수님들은 좀 다른 게 뭐냐면, 인구가 줄어드니까, 그렇지. 지금 전국 난리 났어요. 네, 군수들은 어떻게 하면 맞습니다. 인구를 할까, 이겠어. 그래서 문화예술인들을 이렇게 유치하는 정책을 오케이. 거의 어디나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을 하면서 사인을 할 수가 없어서, 일단 뒷면에는 사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네, 뒷면은 이 앞면은 워낙에 작게 사인해야 되기 때문에, 녹화 끝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시죠. 네, 녹화 끝나고 하고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지금 그 원장님이 경매를 진행하실 때 자 보세요. 제가 이 수천 수만 개의 이 아트 포스터를 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앞에 사인할 시간이 없어요. 저 원화가 몇십억 몇백억씩 팔려고 지금 해외 전시 다녀야 되고 컬렉터들 그림 기다리고 있고 이게 포스터에 사인하는 시간 자체가 시간 낭비가 돼버려요. 이해하시죠? 정말 제가 이제 바쁜 화가가 됐을 때, 지금도 바쁘긴 하지만, 잠깐만요. 얘가 이제 해바라기 황금태양인데, 원래 명칭은 화천대유예요. 화천대유. 네, 화천대유인데, 저번에 이제 경매 진행하실 때, 네, 화양연화의 뜻은 중의법인데, 중의법. 화양연화는, 불화자, 벼 양자, 화양, 연화, 연꽃, 여자, 꽃화자인데, 그냥, 그게 그거예요. 그냥 그게 그건데, 그런 두 가지, 제가 빨간 태양을 그리니까, 화양, 연화라는 제목을 붙인 거고, 화천대유라는 제목은 2019년 5월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요즘에 TV에 대장동 사건으로 유명해지기 전에, 일찍 제가 화천대유가, 아, 최고의 주역의 괴구나. 그럼 괴가 이거거든요. 그렇지. 가운데가 비어있는 게 불화란 말이에요. 이게 번괴란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 화천대유괴거든요. 이 괴만으로 잡귀를 내쫓고 복을 불러들이는 효과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걸 부적으로 써요. 중국의 전통적으로 맞아. 그 정도로 유명한 괴입니다. 아무튼 자 이런 식으로 화천대유를 쓰고 괴를 그리고 사인을 했단 말이죠. 이거를 제가 아트포스터 이제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곧 그 경매 시간이 언제라고 그랬죠? 이번 주 토요일 저녁 8시에 시작하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채널은 우리촌TV인데 행주산성 경매장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행주산성 링크는 제가 링크는 한번 달아드릴 텐데 우리 아미고님들한테 지금 처음으로 경매 시간을 사전에 공지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이 아트 포스터가 한 9개, 그 다음에 진품 하나 2개, 독도 사진 4개 이렇게 가는데 더 많이 가면 1시간이 넘어버려.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상품이 더 많이 가면 안 돼. 예, 그건 이제 나중에 또 가야 되는 거지. 뭐 2시간 동안 경매를 하면 너무 하다가 쓰러지실까봐. 너무 장시간 하시더라고, 진짜. 뭐, 다 샜죠?
이 목이 정상 목소리가 아니야 내가 봤을 때. 경매하느라고 거기 예, 가서 기본이 5시간씩 5시간씩 경매를 진행하니 이거는 네. 아유 그 그림 설명해야지 네, 미치는 거 아니야 이게 목 당상하는 거지. 회원님들이 뭐, 네, 네. 뭐 정말 참여해주시고 입찰해주시면 또 그게 또 힘이 나서 뭐 정말 즐겁게 합니다. 행복하게 하고 있으니까. 박 실장 두뇌사용 설명서 하고 네. 인공지능과 미래인문학 가져와봐. 이번에 사인북도 좀 경매해야지. 아 정교꿀지도 하나 해버릴까. 저거는 진짜 귀한 책인데. 사인하지 않으면 어차피 의미도 없고. 지금 저 정교꿀지 가져와 봐. 경매 올려야 되겠다. 아니 여기 저기 그 프린터 위에. 이 책도 이번에 이거 책 세 권을 이번에 경매 올릴게요. 네. 특별하게. 네, 그다음에 도마도 한 두 개 가져와 봐. 도마 두 개하고. 근데 이제 이 정교꿀지 책은 아시다시피 절판된 책이고. 아 지금 아, 절판입니까? 절판됐어요. 아 이게 네, 그걸 보고 제가 네. 이게 5쇄를 이날 찍었다는 얘기고요. 1쇄는 아, 초판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초판 5쇄 5쇄. 1쇄는 2010년이 맞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잘못 적었네요. 그래서 오해할 수 있겠다. 네. 이 여기 이 책을 써준 김경만 씨는 그 당시에 부동산 경매로 성공하셨던 분이고 지금도 뭐 아파트 지어서 분양하고 하시는 분인데 유튜브에 100만 장자 라이프예요. 유튜브에 네. 100만 장자. 네, 막 엽총 들고 사냥 다니고 정말 특이한 분인데 네, 그분이 이제 저랑 제가 그분 아들 딸을 그림 과외를 시켰어요. 그렇게 인연이 된 건데 그때 이분이 저기 서초동에 그 무지개 아파트 살 때 아무튼 얘기가 여기 184페이지에 보면 제가 독도에 가서 그 당시 독도 이장 김성도 씨랑 사진 찍은 사진을 찍었어요. 이분이 돌아가신 분인데 그래서 참 뜻깊은 책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 책을 좀 가격을 좀 올리려면 여기에 제 그림이 하나 있거든요. 칼라로 칼라로 그때 인쇄비 아끼느라고 거기다가 칼라 사인, 그림 하나 들어가 있습니까? 거기다 그건 아주 귀한 거기다 사인을 하면 좋은데 찾기 힘드니까 네. 제가 그 96년 중앙비엔날레 대상 받던 중앙비엔날레 대상 받을 때의 사진이거든요. 사진 이게 여기다 그냥 사인 하나 해서 경매가를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네 내가 적어놓을 테니까 네. 55페이지 사인했다고 네. 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그 상 받던 장면이에요. 네. 제목이 서울대를 향하여는 그냥 꼬리들 하고 네. 사인을 하고 그 다음에 책 네. 아 이건 또 야 이거는 이건 내가 뜯어야 되겠다. 안 되겠다. 그렇네. 이건 내가 간직해야 되는데 2012년에 윤석이라는 어떤 학생에게 Remind the future 미래를 기억하라 한 다음에 이렇게 근데 이거는 제가 이따 이거 뜯고 드릴게요. 네. 이거는 제가 간직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너무 옛날 그 다음 페이지에다 사인해 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이 노란 거에다 사인을 해드릴 건데 이건 왜 그러냐면은 항상 따로 해드려요. 누가 제 팬이 이렇게 책 사러 온다 그러면은 왜 그러냐면 이것만 따로 뜯어서 팔 수가 있어요. 그런 뜻이에요. 그렇구나. 흑떡칼 좀 바꿔봐. 이거 내가 잘라야 되거든. 이거 지금 주면 안 돼. 이거 내가 필요한 지금 자료다. 그렇지. 살짝 해가지고. 자, 이제 뭐, 살짝. 칼이 너무 잘 들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제가 2012년에 사인한 거라서 제가 보고 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앞쪽 표지 한 장 뜯고 이렇게 사인하고 55페이지에 제가 대상 받던 사진 밑에다가 세 번 사인을 한 특별한 책이 특별한 책이 됐고요.
이거 경매 나갈 거고. 인공지능과 미래 인문학은 뭐 사인한 게 많아요. 그래서 이건 좀 특별한 사인을 좀 할 건데. 고라들이 되어버렸는데. 여기다가 사인하려 그래요. 근데 여기는 한 번 더 해주고. 시간이 여기 위에다가 좀 사인을 해줄게요. 좀 특이하게. 그래, 그것도 아주 좀 새로운 또 사인이네. 다른 책하고 달리 여기 책 윗면에다 이렇게 사인을 한 걸 인증을 합니다. 대부분 한 장은 사인만 뜯어서 나중에 팔 수 있도록 제가 배려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한 이거는 이렇게 뜯어서 팔 수가 있고 책은 책대로 또 이제 간직하시면 됩니다. 이제 화가가 이게 또 이것도 그 위에다가 해드릴게요. 화가가 이제 유명해지고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사인의 가치가 무한대로 올라가야 돼요. 그거 아시죠?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잭슨 폴록 이 여기 전주 객사길 가면은 온리 핸즈라는 가게가 있는데 미국에서 공수한 잭슨 폴록의 포스터가 있어요. 한 100만원 하죠. 사실 사오려면 그 굉장히 큰 포스터인데 만약에 거기 잭슨 폴록에 사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거기 사인 들어가면 순식간에 4억 5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 그게. 순식간에 4억 5억이에요. 이거 없고 차이가 그렇게 사인이 큰 건데. 맞습니다. 그림도 그렇잖아요. 뭐 그렇게 힘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는 그 저번에 그 도마도 네. 경매하셔도 되고요. 그 선물 주신 거는 아마 집에 구이구이 가지고. 아, 그럼 선물로 가시고 이거는 네, 전화 받죠. 누구죠? 받아보세요. 괜찮아요. 사인하는 거. 네. 네. 아니 지금 제가 지금 저 방송분이 있어요. 네. 한 5시쯤이요. 예, 출발이 그렇게 될 겁니다. 출발. 네, 네. 제가 요즘에 이제 계속 외치고 있는 선본홍제. 선본홍제는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자본주의가 선본주의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홍제는 환단고기에 나오는 홍익재물의 줄임말이에요. 즉 지구의 생태계까지 홍익인간에서 머물면 안 되고 우리는 홍익재물의 시대로 가야 돼요. 재물의 시대. 네, 왜냐면은 만물을 널리 이롭게 하라는 거예요. 오케이. 홍익인간이 아니고 만물. 그래서 홍익재물이에요. 홍익재물. 홍익재물의 줄임말이 초월해서 넘어서. 네, 그러니까 넓은 홍자 건널재자 대자인데 그래서 선본은 이제 선물 서자 근본 본자 선물을 근본으로 한다. 무슨 얘기냐면은 신께서 우리에게 이 우주를 선물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여기서 지가 아무리 지 제주로 지 제주도 선물이야. 자 기프트라고 그래. 재능을. 제주도 선물이고 우주도 선물이고 지구도 선물이야. 해안과 달도 사실은 선물이야. 그렇지. 선물이 기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자기가 자기 알량한 재주로 그렇게 부자가 됐다고 해서 뭐 기부도 안 하고 이제 테슬라 그 머스크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선물을 한 사람은 할 게 준비가 돼야 되고 그런 식으로 경제가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선본주의로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많이 자주 선언을 하는데 제가 이제 제 그림을 시드머니로 해서 이 자본이란 말이 또 나오는데 제 그림을 근본으로 해서 자본주의를 선본주의로 혁명하겠다 이런 선언을 제가 많이 하고 제 팬들은 이 말을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선본홍제 도마를 한번 경매에 내놓고 싶고요. 그 다음에 뭐 2007년, 2008년부터 제가 외쳤던 기부천정. 기부천정 이상 여기서 안 끝나고 항상 이상을 이 이상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상 유토피아. 유토피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네, 네. 두 가지 의미, 유토피아 의미가 있어요. 좋네요. 그래서 2021년에 사인했다.
그래서 이 매직 잘 안 지워질 거예요. 기부촌조하고 손본홍제 이 두 개를 이번에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경매품으로 내놓고요. 이거는 이제 이거 끄고 사인해야 돼. 네. 너무 어려우니까. 오케이. 이 영상 여기까지 찍고. 오케이. 이게 이제 공지인데 하시고 싶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인사말. 우리 회원님들 감사합니다. 정말 저는 우리 고리들 우리 천재학아님을 만나서 너무 정말 영광이고요. 또 이런 귀한 작품을 우리 회원님들한테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저녁 7시부터 원래 제가 경매를 시작하는데요. 우리 고리들 화가님 작품은 8시부터 9시 이렇게 1시간 이상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만큼은 우리 회원님들 적극 참여해 주시고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근데 경매 쪽에서는 회원이라고 부르고 이제 저는 우리 아미고님들인데 네. 아미고님들이 또 회원이 되야만 경매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근데 간단하게 뭐 인적사항하고 닉네임하고 네, 닉네임이나 주소만 전화번호만 있어요. 닉네임 주소 뭐 이 정도만 전화번호만 있어요. 문자로 주시면 문자로 주시면은 바로 그 경매에 참여의 자격이 생기고 경매 참여 자격이 돈이 드는 게 아니고 문자만 하나 보내면 참여 자격이 생기고 그리고 경매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이거 사인만 해서 이분들 빨리 가셔야 되니까 자 이거 싫으세요. 영상 끊고 바쁘니까. 네. 써니 형. 네.